오늘은 소화불량과 간질환에 좋다 하는 다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슬기는 사투리로 충청도는 올갱이, 경상도는 고디나 골뱅이, 전라도에서는 대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냇가나 강가 산골짜기, 도랑가 평지하천 등의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이 있는 곳에 많이 서식합니다. 낮에는 자갈과 호박돌로 이루어진 돌틈 사이를 오가며 모래나 수초지 진흙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행성으로 밤에 활동이 왕성하여 낮보다는 밤에 잡는 게 훨씬 쉽고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랜턴을 켜고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모기와 깔따구 벌레들이 급성을 부려서 기피제를 뿌리고 잡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물가에 뱀이 한 마리씩 있어 다슬기를 잡는 도중에 뱀에 물려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니 주의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다슬기 가격은 5일 시장에서 1kg당 2만원 내외하고 식당에서 사 먹는 다슬기 수제비는 한 그릇에 8천에서 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잡아서 먹는 걸 추천하고 작은 것은 법적으로 못 잡게 하니 큰 것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슬기는 가을철에 잡아먹는 게 맛이 더 시원하니 좋고 건강도 챙기고 속살을 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먼저 옛고서에서 다슬기는 소화불량 개선과 간기능 보호, 혈액순환 등의 효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적혈구 내의 산화를 억제하였고 간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숙취해소제로 그만입니다. 다슬기가 간에 좋은 이유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을 이롭게 해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영양제를 싸서 보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슬기는 아미노산을 보충해 간을 보호하고 간경화와 지방간을 없애주어 민물의 웅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간경화로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다슬기로만 치료한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간건강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복수가 찬 사람들이 전통 내림 방식으로 다슬기 진액을 복용하고 완치한 경우가 있었으며,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 분도 있었습니다. 다슬기는 초록빛을 띠고 있고 여기에는 클로로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장 속에 있는 바이러스 및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장 건강 및 소화불량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장염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심하신 분은 다슬기 국물만 꾸준히 마셔도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을 맑게 해주고 비만자의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다슬기의 클로로필 성분은 관절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철분이만화 빈혈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우울증으로 인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다슬기를 고르실 때는 외관상으로 중국산인지 저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다슬기인지 쉽게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슬기는 검은색 빛보다는 빛깔이 윤기가 나고 반짝거리는 황금빛 다슬기가 맛이 좋고 다슬기 눈은 살아 움직임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슬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 깨끗한 물에 담궈두었다가 계속 씻어내면서 허레를 빼내야 하고 박박 비벼서 껍질에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이나 무침 조림 등으로 다방면에 조리해서 먹으면 천하일미가 됩니다. 삶아서 냉동 보관하면 1개월 정도 먹을 수 있으며, 특히 다슬기 진액이 간질환에 약이 됩니다. 냉동하실 경우에는 다슬기를 한꺼번에 다 삶아서 식힌 다음에 한번 끓일 만큼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어서 된장과 마늘, 고추, 양파 등을 적당히 넣고 푹 끓여 먹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맛은 물 흐름이 적은 다슬기보다는 여울의 다슬기가 국물이 시원하고 맛도 더 좋습니다. 다슬기는 차가운 성질로 아랫배 냉증과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부추나 고추를 넣고 먹으면 찬 성질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를 날 것으로 먹으면 간디스토마에 걸려서 매우 위험하게 되니 회로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